자, 이제 거기 기반시설이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했던 기반시설을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냥 기간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같은 것을 우리는 기간시설이라고 그러고요. 간선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같은 주택 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같은 종류의 주택 단지 밖에 있는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간선시설 그래요. 같은 종류에 연결시켜야 돼요. 수도관은 수도관으로. 그러니까 수도관을 가스관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같은 종류라고 돼 있죠. 예. 오른쪽에 이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리모델링이 나와 있습니다.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목적은 노후 억제나 기능 향상인데 박스 안에 1번, 2번, 3번 세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리모델링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대수선을 하는 것도 리모델링이다. 이제 2번, 3번이 시험 문제죠. 2번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주거 전용 면적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이 리모델링이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축할 수 있고요. 이제 가로를 읽어보면은요. 15년 뒤에 가로가 있죠? 15년 이상 20년 미만 연수 중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하고요. 30% 이내 뒤에 보시면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4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것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3번은 이제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도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고 그러고요.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이것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뉴스에 많이 나왔죠. 층수를 올리는 걸 말해요. 수직 증축은 층수를 올리는 걸 말해요. 이때는 요건을 다 충족시킬 때 수직 증축 가능하다. 1번 수직 증축이 가능한 층은 최대 3개 층만 수직 증축이 가능한데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일 때는요. 3개 층까지 증축할 수가 있어요. 수직으로.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일 때는요. 이때는 두개 층까지만 수직 증축이 가능합니다. 시험에 몇번 나왔죠? 그 다음에 우리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구조도. 왜? 구조도를 보고 수직으로 몇개 층을 올리더라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럼 선생님, 이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때 구조도가 보유가 안 되는 경우 있을 수 있나요? 있어요. 구조도가요. 분실되거나, 야, 지은 지한 20년 전된 아파트인데, 예? 설계사무소는 폐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계속 바뀌다 보면은요. 이 구조도가 분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예. 여러분요, 동네 의원이 폐업할 때요, 폐원하죠, 의원이요, 병원이. 여러분들 진료 기록부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1번 잘 소각한다. 2번 쓰레기통 갖다 버린다. 갖다 버려요. 예, 길에 지나가다 보면 발이 밟혀서 보면 진료 기록부야. 어디 수술한 게다 나와 이거. 예. 그래서 망하는 회사가요. 병원이든 설계사무든 망하는 데가 있잖아요. 보유하고 있던 것을 갖다 제대로 챙기고 이런 게 없어요. 왜? 망했는데, 예, 망했는 거다 버립니다. 그냥 다. 어차피 다 망했는데. 이거 집에 쌓아놓겠어? 다 갖다 버린다고요. 예. 여기는 갖다 버렸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가 바뀌었어요. 관리 주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관리 주체가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는 건데, 새로운 관리 주체한테 업무 인수인계 잘해주고 갈까요? 예? 안 해줘요, 여러분요, 제대로. 예. 그래서
구조도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택 건설 공급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에 따릅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기시면 이제 주택 건설에서 이제 사업 주체가 나옵니다. 우리 사업 주체는 건축법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건축주라 그랬지.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인데요. 이 사업 주체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주택 건설 사업도 할 수 있고 대지 조성 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사업 주체의 종류를 봤더니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록한 주택 건설 사업자, 등록한 대지 조성 사업자 나왔죠. 이쌤 바로 건설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다 3번에 해당이 돼요. 예. 4번은 그 밖에 나왔죠. 그 밖에. 4번의 대표가 주택조합이에요. 주택조합이고요. 자, 주택건설 사업 등에 등록했을 때 이제 등록 의무가 나오고요. 비등록 사업 주체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자, 이제 이 사업 주체는요. 사업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눠져요. 등록 사업 주체 또는 등록 사업자라 그럽니다. 비등록 사업 주체 또는 비등록 사업자 같은 말이에요. 등록 사업자는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건설 회사를 말해요. 누구에게 등록하냐면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면은 사업 주체가 되는 자. 그럼 현재 등록 사업자 삼성 뭐 현대 GS 뭐 롯데 건설이 있잖아요. 다 등록 사업자예요, 그냥. 다 등록 사업자입니다, 이 사람들. 국토부 장관한테 요건을 갖춰 등록하면 등록 사업자가 되고요. 그러면 시험 문제는 등록 사업자 나올까? 비등록 사업자 나올까?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비등록 사업자가 계속 나온다.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우리 책에 나와 있죠. 국가나 지자체. 상식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누구한테 등록하겠습니까? 이 등록 상태죠. 등록한 사업 주체가 돼요. 그다음에 이제 LH 공사하고요. 지방 공사는 이미 등록 상태니까 등록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 있어요. 공익법인. 혹시 여러분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고 들어봤습니까?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이게 공익법인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는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돼서 주택을 건설할 수가 있어요. 저도 거기 보니까 그게 주말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의 집을 지어주는 그 봉사활동하는 거더라 보니까요. 한국사랑의 집짓기운동본부. 그 봤더니 뭐 망치도 하고 나무도 자르고 해서 집을 지어주는데 저도 한번 알아봤어요. 저도 봉사활동하고 싶다 그래서 저번 뭘 잘하냐 그래서 나는 집값이 오를 땅을 내가 잘 찍어준다 그랬습니다. 집값이 오를 땅들을 내가 잘 찍어준다. 그랬더니 그거는 필요가 없대. 못 지랄 사람이 필요한. 예, 그래서 안 됐어. 예, 안 됐습니다. 아주. 그래서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 본부, 예, 공익법인. 예. 그래서 그 예전에 제가 다른 데서 이제 부동산 이제 그 특강 같은 거 하거든요. 이제 재개발 될 때 어디를 사면 되겠는가. 그 다음에 도로는 어떻게 뚫려가지고 맹지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러면 제 강의를 듣는 사람이 뒤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몰래 찍어가지고요. 유튜브에 다 올려놨어요. 자기 부동산 광고할 때 제 동영상을 이렇게 막 쓰는데 이거 법적 위반 아닙니까?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닌가? 예.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온갖 데 다 올라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이제 헬스장에서 제 다리 부러지기 전에 헬스하고 있는 옆에서 혹시 박종철 교수님 아니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닙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예. 왜? 운동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맞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딱 꺼내가지고 아니라고 비슷한 사람이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가끔 가다가 이 사진을 막 찍잖아요. 아까도 본 찍는데 그거 함부로 올리시면 안 돼요. 초상권 침해 돼. 초상권. 예? 뭐가요? 글씨만 찍은 거예요? 다행스럽다. 예.
근데 글씨만 찍은 것도 함부로 올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거는 제가 올린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가 그동안 20년 가까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20년이 돼 있는데 지금도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개 지금 각 지부의 지부장들이에요. 중개사업의 지부장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간 나실 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유튜브에다 직접 올려달래. 예, 20년 전부터 했던 분들을 위한 AS로. 그 제가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월 달 둘째 주부터 유튜브에 제가 직접 올리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필요한 것 우리 중개사 시험과 별 상관 없습니다만은 예, 그 시험과 상관없이 우리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예, 맹지의 도로 뚫기. 그 다음에 재개발되는 곳은 어떤 곳을 찾는가. 예, 그 다음에 도로망이 바뀌면서 어떻게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제가 실제 하는 일들 할 테니까 1월 달 둘째 주에 오픈하니까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검색하면 나올 거야. 예. 그래서 제가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도 거부당하는 거야. 제 재능은 필요가 없다는 게 어디가 공익법인. 저는 못질 못하거든.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못질은. 예. 자, 공익법인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조합이 있습니다. 주택조합하고 또 어디가 있냐 그러면 고용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용주 그랬더니 성이 고시냐는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법인의 대표이사를 말해요. 고용주. 예. 그래서 주택조합과 고용주도 등록하잖아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데 단 요 두 사람은요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만 사업을 할 때가 비등록 사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해야 돼. 등록 사업자하고 그때만 비등록 사업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가로 1번에 등록 의무를 한번 보시면 연간이란 말 나왔죠. 이게 중요해. 연간 1년 내내를 말해요. 연간 가로에 단독 주택은 20호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야. 한자가 아니야. 하려고 하는 자.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고 하는 자는요. 등록하면 사업주체가 되고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요. 등록하면 사업주체가 됩니다. 한자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자죠. 1년 내내를 말해요. 그러면 현대건설 연간 단독주택 20호 이상 짓겠고요. 그렇죠? 공동주택 20세 이상 짓겠죠. 당연히. 그게 다 등록사업자라니까요. 예. 그 등록사업자는요. 아주 규모가 차이가 천차만별이야. 동네에서 건설하는 분 있죠. 이 사람도 등록사업자. 현대건설도 등록사업자. 우리 등록사업자끼리 악수는 한번 하죠. 악수 안 합니다. 같은 등록사업자지만 레벨이 달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택조합이 나오는데요. 주택조합은 무조건 시험 나와요. 이거 빼면 시험 문제가 아니거든. 주택조합이 나옵니다. 주택조합은 세 개가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개가 있는데요. 이 주택조합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군 구청장에게 설립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이 지역 주택조합은요. 조합원 자격이 동일한 지역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하는 자로서 그리고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거나 또는 주거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요.
무주택자거나 아니면은요 85제곱미터 한 채 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택법 법조문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엄청나게 신설됐어요. 하도 피해가 많아가지고 피해를 방지하려고 그나마 조문이 신설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조문이 신설되기 전에는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법 조문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래 지역주택조합은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시공사를 선정해서 아파트를 짓고 우선적으로 하나씩 분양받으면 계획대로만 되면요 시중 거래가의 한 70%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좋은 아파트를 장만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다 보면은요 공사가 계속 중단이 돼요. 시공사가요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 부담하라 그래요. 부담 안 하면 공사 중단합니다. 골조 공사해놓고 골조가 다 녹이 슬어요. 다시 공사해서 3년이면 끝날 공사가 7년, 8년이 걸려가지고 입주하고 보니까 이미 낡은 아파트가 됐어. 입주한 게 벌써 낡은 아파트야. 입주하고 나니까요. 그래서 들어간 돈을 보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새 아파트 사는 게 더 싸게 먹혔어. 돈은 더 많이 들어가고 시간은 다 오래 걸려가지고 이 지역주택조합 가입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갔습니다. 뇌출혈, 심장마비, 화병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들어간 병원비도 엄청나게 된 게 지역주택조합. 그런데 참고로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한 명을 가입시키면 요즘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요 한 명당 1,000만 원이었어요. 지역주택조합에 한 명을 가입시키면은 수당을 가입시켰던 수당으로 1,000만 원을 줬다니까 한 명당.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군대 동기한테 20년 만에 전화가 와. 야, 반갑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서울에서 아주 싼 가격에 내 집을 내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너한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고등학교 동창한테 한 20년 만에 전화가 와. 예. 내가 너한테 서울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너한테 주겠다 그럽니다. 그게 다 뭐냐 그러면 모집책들인데 한 명 등록 가입시키면 1,000만 원씩 2년 전까지. 요즘 잘 모르겠어요. 제 친구 중에 올해 11년째 공부한다는 친구 있죠. 예, 어저께 전화 왔었습니다. 어저께 지금 제주도 내려가 있는데. 근데 그 친구가요 벌써 한 6년 7년 됐네요. 6, 7년 전에. 그 친구가 군대 제대한 지가 벌써 한 27, 8년 됐는데 말이에요. 그 친구 육군 하사 출신인데요. 같은 하사한테 20몇 년 만에 전화가 온 겁니다. 예. 그리고 서울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내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기회를 특별히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너무 좋아서 가입하기 직전에 저한테 자랑하려고 전화했어요. 내가 혹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냐.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하지 않냐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안 하냐 했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절대 가입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너는 왜 내가 내 집 마련하는 것을 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죄를 뿌리냐는 거예요. 아 이거 벌써 세뇌가 됐네. 왜? 그 군대 동기는요 몇 날 며칠을 설득하고 그랬죠. 옆에서 좋은 것만 얘기했잖아요. 저는 전화 받고 한 3분 정도 욕만 하잖아요. 누구 말이 더 귀에 듣고 싶어져.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어요. 제가 두 번인가 전화를 해가지고 정신 차려라. 그런 게 있으면 내가 먼저 한다. 그래서 이 바보야, 이 돌대가리야. 저 나쁜 말 다 했습니다. 나쁜 말. 예. 그래서 생각 가능한 모든 말을 다 했어요. 왜? 이 친구를 구해줘야 되니까. 예. 생각 가능한 모든 나쁜 말을 다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조합은 설립이 안 돼요. 2년 전까지요.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은 1년에 인가 받는 게 한 건 내지 두 건밖에 없었어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예. 최근에는 법이 주택법이 신설돼가지고요. 요건이 이제 좀 강화가 되고 나니까 좀 늘어났잖아요. 특히 부산 중심으로 늘어났는데 그래도 지금 이 법이 부족해요.
그 소송 들어가면 다 민법 적용돼 버려요. 민법 기본이 5년이야 재판이. 예? 항소심까지 5년 걸린다니까 기존 기본이. 정비법보다 더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 지역주택주와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저 영등포 쪽으로 지나가면요. 영등포 구청에서 플랜카드를 걸어놨어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구청에서 플랜카드를 걸어서 영등포 쪽에는요 아예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오죽하면 구청에서 플랜카드 걸어놨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역주택조합을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좋다. 물론 잘된 사례가 서울에 한 건이 있어요. 서울에 한 건. 옥수동에 어울림 아파트라고 한강변 주변에 하나 있거든요. 그게 유일한 서울의 성공 사례, 어울림 아파트. 그러니 성공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주택조합은 일단 지역주택조합은 공부는 하되 가입하지는 마시고 직장은 괜찮아요.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직장인데 이때 직장 아무 직장 되는 거 아니에요. 국가나 지자체나 법인에 근무해야 돼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무주택자나 85제곱미터 이하 한채 소유자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요 리모델링 주택조합 말 그대로 리모델링하는 조합이에요. 먼저 공동주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단지 내 상가를 같이 리모델링할 수 있죠. 그때는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수 있고요.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 있죠. 주상복합은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오피스텔이 막 섞여 있다고. 그러면 주상복합을 갖다가 리모델링할 때는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 예를 들면 오피스텔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수 있고요. 우리 주택법에서 시험 지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은 요거예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 주택조합은요. 조합은 설립인가가 필요가 없어요. 설립신고만 하면 돼요. 이게 가장 많이 나왔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근데 이때는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자만 돼요.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요. 설립인가 안 받고 설립신고만 하면 된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제 시험에서는 이 지문이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왜?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이 지문을 좋아해. 예. 다른 이유가 없어. 그냥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난주에 우리 세종사이버대 부동산학과 이제 기말고사가 끝났는데요. 제가 객관식 문제, 이심 문제를 냈거든요. 저는 주관식으로 시험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의 신청이 너무 많아요, 주관식은요. 이번 학기 제 수강생이 269명이었거든요. 만약에 우리 주관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채점 다 못합니다, 여러분요. 1인당 뭐 리포트면 20장씩 내면은요, 그거 어떻게 다 읽어요, 그거.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너무 많아요, 주관식. 그래서 다 객관식으로 해요, 객관식으로. 아주 간단해. 컴퓨터 자동 채점을 딱 나와서 이의 신청이 지금 한 건도 없어. 너무나 좋아, 이의 신청 없어가지고. 3학점짜리 269명인데 이의 신청이 한 건도 없으니까 아주 편해요. 예전에는 못 모르고 내 다른 과목 강의할 때는요 리포트로 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의 신청이 엄청나게 나와. 왜 리포트가 왜 이게 뭐 주관식으로 하니까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객관식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는데 이 학생들이 지난주에 딱 이제 다 끝났거든요. 그 지난주에 딱 끝나고 나니까 요즘에는 연말이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거 부동산학과 특징이 뭐냐 그러면 새로운데 어디가 이제 발표가 되고 뭐 신도시 막 발표가 되잖아요. 거기 이제 순례를 다녀요, 부동산학과 학생들은. 그래가지고 기말고사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 제3기 신도시 발표된 데 있죠.
다 도는 거야. 동아리 해가지고 우리 재학생이 700명이거든요. 부동산 학과가 몇몇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다 순례를 하고 있는데 수시로 저한테 메일이 들어와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다니다 보면은 지금 지방에요. 이 주택 조합 같은 것을 갖다가 설립하는 데가 있는데 부산이 이게 제일 많아요. 지역 주택 조합 부산이요. 지금 서울도 지금 여기 성수동 같은 데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왜냐면 물론 잘 될 수 있어요. 왜? 서울 유일한 사례 하나 있잖아요. 서울에도 어울림 아파트. 근데 90% 이상은 실패거든. 그래서 본인이 물론 10%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안 하는 게 왜? 모험해서 하는 것보다는 확률 90%짜리 더 낫잖아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 같은 경우가 지금 돌아다니는데 한날 전 메일을 보는 학생이 교수님께서 내신 문제를 갖다가 이제 다음 학기 내년에 이제 시험 볼 학생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모으고 있대. 시험 문제를. 왜? 분명히 여기서 또 나올 거라는 거지.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족보라는 이름으로 돌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싹 다 바꿀 건데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거지. 왜?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절대 안 그 학생들이 그것만 봐서 시험 절대 잘 볼 수 없게끔 만들거든요. 다 피해서네. 다 피해서. 예, 피해서. 예. 그래서 지금 그 전국을 도는 학생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고 각 지역에 가면은 재개발 조합이 있죠. 그다음에 도시개발 조합도 있고 주택법에 주택 조합도 있잖아요. 이걸 다 확인하고 있어요. 부동산학과 학생들이. 여러분 나중에 합격하신 다음에 이제 부동산학과 입학을 하시면은 제 추천장을 써드리면은 최저 4년간 30% 등록금 감면, 최대 50%까지 감면. 그 우리 작년에 합격하신 분 이번에 30% 감면 되셨어요. 편입하실 분들은 3학년 편입은 졸업할 때까지 기본이 30, 최대 50% 감면. 그래서 혹시나 우리 공부 더 하고 싶으신 분은 합격하시고 입학을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주택조합 같은 거는 지금 서울도 몇 군데 사례가 있지만 부산에서 사례가 너무 많아요. 지금요. 부산에서요. 예. 자, 주택조합 보세요.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하는데 지역주택조합, 직장, 리모델링 세 개가 있고요. 뒤로 넘기면 주택조합 설립 나오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시군 구청장은 원래는 5명이에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5명을 줄여서 주택법에서 시군 구청장이라 부르고요. 자, 주택조합의 구성을 보세요. 가로 2번.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된다 나왔죠. 그 여쭤볼게요. 지역주택조합으로 300세대 주택을 건설할 때는 조합원이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예? 300세대 건설할 때는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150명 이상, 50% 이상. 30세대를 지을 때는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15명이 아니지. 최저 20명 이상이 돼야 됩니다. 예. 자, 주택조합원의 자격은 제7판에 써놨죠? 써놨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법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예. 자격. 가로 4번 보세요. 가장 많이 나왔던 지문.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너무 좋아서 계속 내는 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계속 내고 있습니다. 예.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 있죠? 예, 우선 공급할 수가 있다. 예. 우선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택조합 만드는 거고요. 자, 우리 뒤로 넘기면은 이제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칠판에 저기 사업 계획 승인은요. 건축법으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건축 허가라 그랬죠. 주택법에서는 사업 계획 승인이에요. 자, 우리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1번의 단독주택을요, 하나의 사업으로 30호 이상을 건설할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요. 그러면 29개까지는요,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힘들까요? 건축허가 받는 게 힘들까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엄청 힘들어요.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건축허가 받는 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허가를 받는 것은 특혜가 되는 거예요. 특혜. 그러면 30호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라는 것은 29개까지 지을 때는 뭐 받는 거예요? 건축허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 50호 이상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예외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까지가 건축허가예요? 49개까지 건축허가는 특혜 주는 거예요.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호수를 늘려주는 게 특혜라고요. 그러면 특혜를 주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 뭐냐면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은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승인이라는 것은 49개까지는 건축허가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우리 이런 거 있어요. 저기 우리 신도시에서 보면요, 토지를 갖다가 분양을 합니다. 신도시에서는요. 보통 우리 단독주택 단지도 신도시에서 만들어. 신도시에서는 아파트만 짓는 거 아니야. 단독주택 용지를 분양을 해요. 필지로 나눠서 한 필지 주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분양받을 사람이야. 갔어요. 그랬더니 그 LH 공사 직원이 이왕이면은 두 필지를 사시래.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러겠어 저는요? 나는 한 필지만 살려고 왔는데 두 필지를 사라 그러면 다음 내 질문은 뭐겠어? 두 필지를 사면은 얼마를 깎아줄 건데요. 그러지만 국가가 공급하는 토지는요, 많이 산다고 깎아주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은 뭐라 그럴까? 우리 누님들은요, 내가 마트에서 우유 두 팩을 사면은 요구르트 하나 끼워준다. 응? 거의 다 익숙하신 분들이야. 그럼 하나를 사든 두 필지를 사든 똑같으면 사겠어? 절대 안 산다니까요. 그 고민 해가지고 주택법에서 아이디어를 낸 거야. 한 필지를 살 때는 30호 지을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인데, 두 필지를 사면 50호 이상부터 사업계획 승인. 다시 말해서 49개까지는 건축허가 받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만 돈 많이 들어가요. 비용 절감할 수 있죠. 결국은 깎아주는 효과가 생기는 거야. 땅값을요. 예. 그래서 요 주문이 나온.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러분 뭐라고 하면 대량 구매라고 써놓으면 돼. 이해가. 대량 구매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라의 법에서 말이죠. 대량 구매할 혜택 못 쓰잖아요. 그렇죠? 뜻은 뭐냐? 대량 구매할 때 혜택을 주는 걸 말합니다. 절대 값은 못 깎아주거든. 그다음 2번은 뭐냐면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요. 한옥은 50호 이상부터요. 사업계획 승인 49개까지는 건축허가 받는 겁니다. 예. 제가 아는 분이요. 경기도 양평에다가 이 한옥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레저 시설로 이제 한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옥으로 만든 전원주택 단지예요. 근데 이분이 허가 받을 때는요, 이 한옥이 없어서 50세대 이상이 억울하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뻔했지. 예. 그런데 머리를 써서, 자, 만약에 원칙이 우리 30호 이상이 사업계획 승인이잖아요. 그러면 16개 한번 건축허가 받고, 14개 한번 건축허가 받고, 두번 나눠서 받으면 되겠네. 어때요? 이거 가능해요? 안 돼요? 한 번에 받으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호수를 건축허가 두번 나눠 받는 거 어때요? 예? 판례는 이거 탈법 행위가 아니야. 가능해요. 예. 그렇게 나눠서 받았다. 예, 두 번을 나눠서. 그다음 이번에 이제 공동주택은요, 하나의 사업으로 30세대
이상을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데요. 예외는 혜택 5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예외가 있습니다. 1번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잘 안 짓는다 그랬죠. 잘 지으라고 장려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5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이다. 49개까지는요. 건축허가 받고 짓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을 갖춰야 돼. 30제곱미터 이상,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지금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자력 방식으로 할 때죠. 요때 역시 50호 이상을 50세대 이상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45개까지 건축허가 받는 특혜를 준다는 겁니다. 가로 2번에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조성할 때는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요. 오른쪽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죠. 예. 원칙은 지자체장인데요. 자, 원칙은 지자체장인데 사업하는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와 10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한번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10만 미만일 때는 시장 군수가 나옵니다. 시장 군수가. 그 다음에 여기 가로 2번에 예외를 보시면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예외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나 LH가 시행할 때는 누구한테 사업계획 승인받나? 국토부 장관한테. 2번 330만 제곱미터는 얼마예요? 100만 평이죠. 지네들은 나라에서 평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네들은 법 만들 때 평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제곱미터로 환산합니다. 그렇잖아요. 300이면 300이 330만 제곱미터는 뭐야? 결국엔 100만 평이잖아요. 그렇죠? 100만 평으로 해놓고 나서 제곱미터로 환산하고 있어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 이게 본격적인 신도시 규모입니다. 원래요. 본격적인 신도시는 100만 평 이상이거든요. 330만. 규모로 택지 개발 사업이나 도시 개발 사업할 때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권자예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긴급한 주택난 해소. 이 핵심 단어야. 긴급한 주택난 해소. 5번은 밑에 4명 공공사업 주체입니다. 공공사업 주체가 50%를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사업할 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리츠 배웠어요? 리츠. 예? 리츠가 부동산 투자회사죠. 예. 국토부에 가면은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 회사 설립인가 취소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 회사가 제가 발기인이었던 회사예요. 창피해 죽겠어. 예. 그래서 그 여분 리츠 회사를 만들 때는 왜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이라는 자격증이 필요하거든요. 자산 운영 전문 인력은 필기 시험을 안 보는 자격증이에요. 국토교통부가 만든 자격증,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강의 시간만 수료하면 자격증이 나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지. 시험 안 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한국 생산성 본부하고요. 저기 건설산업교육원에서 그 자산 운영 전문 인력 교육을 해요. 두 군데다 제가 다 교육을 합니다. 저는 그 자격증이 없어요. 왜? 내가 강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못 가르치게 돼 있어요. 예, 내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이요, 이 자산 운영 전문 인력 자격증을 따면은 리츠 회사에 들어가서 기본으로 몇 사람이 돼야, 지금 5명인가요? 돼야지만 리츠 회사 설립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산 운영 전문 인력하고 발기인들은요, 두 군데서 신원조회를 받습니다. 경찰청하고 금융감독원 두 군데서 신원조회를 받아요. 다 통과가 돼야 되는데, 우리 발기인 중에 한 명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어요. 걸렸어. 경찰청 신원조회에서. 그래서 원래 한 명이 걸리면은요, 그 사람을 갖다 교체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인가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LH 공사 직원들이요,
이 리츠 교육을 많이 받는 거예요. 자산운용 전문 인력 교육을. 왜 그런가 있어요. 왜 LH 공사 직원들이 자산운용 전문 인력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는가 했더니요. 바로 LH 공사가 욕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LH 공사가 바로 리츠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리츠 회사를요. 그래서 LH 공사가 요 리츠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을 갖다가 다 자격증 취득하라고 했던 겁니다. 한동안. 그리고 4번이 신설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4번이 신설됐는데 시험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당연히 나오지 이게. 그렇죠? 이미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1, 2, 3, 4번 중에서 실제로는요. 3번밖에 없어요. 실무에서는요. LH 공사가 리츠 만든 것밖에 없다고 실무에서는요.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당연히 3번이 중심이 되게 나왔겠죠? LH 공사가 자산운용 전문 인력 교육에 직원들을 대거 보내서 자격증을 따고 오겠다. 아, 조만간 리츠 회사를 만들겠구나. 예상대로 만들고 욕을 한 거예요. 주택건설 사업한 겁니다. 예. 그다음 뒤로 넘겨서 이제 농지법을 봐야 되는데 우리 농지법 보기 전에 이 주택법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거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택법에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요. 일단 용어적인 설명 다 드렸죠. 그럼 우리는 기본 두 문제를 맞췄어, 최소한. 일단 오늘 예, 맞췄고. 사업 주체의 등록, 비등록 설명을 드렸고요. 한 문제가 고정돼 있어요. 주택조합 설명했고. 사업계획 승인까지는 공부를 했어요. 사용검사는 이제 1월 달에 공부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택 공급 파트는 제가 다 빼놨죠. 빼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렇죠? 어차피 다 개정이 돼요. 3월 달 되면은요. 그래서 이 주택 공급 파트는 어떻게 바뀌냐 그러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공부했던 게 A라는 내용으로 돼 있어요. 이게 한 3월 달 되니까 B로 바뀌어. 5월 달 되니까 C로 바뀌는 거야. 시험 볼 때쯤 되니까 D로 바뀌어 있어. 이렇게요. 작년에도 그래. 작년에 이 조정 대상 지역이요. 4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를 풀때 그러면 D를 암기해 이게 정답이죠. 근데 A나 B일 때 공부를 하셔가지고 D일 때 학원 안 나왔어요. 예? 어떻게 돼요?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A나 B일 때부터 네 번을 강의를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 D가 기억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주택 공급 파트는 C에서 D로 바뀌는 것 정도는 사람이 구별할 수가 있는데 같은 내용을 네 종류로 공부하잖아요. 어느 게 정답인지 찾지를 못해요. 제 경험이 그래 보니까요. 그래서 이 주택 공급 파트는 이때는 안 가르쳐야 돼 이거는요. 요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C로 굳어지면 다행인데 설사 D로 바뀐다 그래도 요 정도는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다고요. 근데 같은 내용이 네번 바뀐 거는 절대 머릿속에 정답 못 찾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쪽 그래요. 그러면 현재 가장 개정이 많이 예정돼 있는 게요 조정 대상 지역하고요. 전매 금지 규정이에요, 여기가요. 전매 금지. 이거는 계속 바뀌고요. 1년에 기본이 4번, 5번은 바뀌기 때문에 절대 손대는 게 아니고, 현재 지금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투기 과열지 계속 나오죠. 역시 개정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그나마 개정이 좀덜 되는 게요두 개입니다.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나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입주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왜못 가르치냐 그러면 요두 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민법을 다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주택 공급 파트에서 개정이 그래도 비교적 안 돼서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두 개예요.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하고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두 개는 공부할 수 있는데 단두 개는 민법 공부가 끝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민법 잘 하십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번 달에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예, 요것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기본서 가지고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예, 다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 농지법을 정리하겠습니다.